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 개념의 지원을 하고 13세 이상부터는 통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을 비롯한 여가 및 문화생활에 지장이 생기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헤쳐나가려는 기업들은 다양한 이색 상품과 이벤트들을 내놓고 있어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과 여행업계 그리고 극장가의 이색 서비스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대해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는 동맹 휴학을, 본과 4학년은 국시 거부 방침을 내렸던 가운데 동맹 휴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본과 4학년들이 국가고시 거부를 지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에서 편의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드러났다. 특히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후원을 하느라 돈을 탕진하는 바람에 이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한 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와 댓글을 장인정 아나운서가 쉽게, 친절하게, 똑소리나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바로 시작합니다. 예,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 개념의 지원을 하고 13세 이상부터는 통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예, 이런저런 논란이 꽤 많았었는데 확정은 되는 모양이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근데 지금 피해가 큰 업종이라는 곳이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까? 네, 우선은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이다. 추경 규모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돼서 약 37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비상시국이죠. 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분들께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우선 약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최대 2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이렇게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아, 그리고 네. 4차 추경에서 이게 좀 말이 많던데 통신비 지원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하는 만큼 예.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면서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그러니까 통신비를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예, 정성이다라고 예.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해. 네. 협조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거긴 좀 빼야 되나요? 어쨌거나 이게 통과가 돼야 뭐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도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미리 착수를 해놔서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그 즉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여러 차례 강조해서 했습니다. 예. 어쨌거나 다 고육지책이긴 합니다. 너무 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럼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누리꾼 의견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국민들이 힘든 걸 알고 나눠주는 건 정말 잘하는 일이네요.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2만 원 통신비 지원하면서 사실상의 전 국민 현금 지급이라고 표현한다뇨. 2만 원 안 받겠으니 세금 올리지 말아주세요.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도와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 국민 통신비는 굳이 왜 주는 건가요? 그리고 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국민인 건가요? 국민들 편가르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라는 예. 반응이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을 때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만들일 수 있는데 네. 그런 불만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채워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글쎄 좀 희망의 빛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나오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죠. 코로나19로 여행을 비롯한 여가 및 문화생활에 지장이 생기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헤쳐나가려는 기업들은 다양한 이색 상품과 이벤트들을 내놓고 있어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과 여행업계 그리고 극장가의 이색 서비스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예, 그 항공업계, 여행업계 그리고 극장가는 네. 코로나19에 정말 직격탄을 맞은 곳들인데 여기서 그렇죠. 어떤 이색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네, 요즘 정말 이 코로나19가 참 무섭습니다. 예, 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이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참 힘든 상태, 힘들고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참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뭐 여행이나 뭐 여가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2.5단계의 수도권은 이르면서 뭐 자유롭게 카페나 식당에서 모임을 하는 것도 이제 참 쉽지 않아졌는데 예.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블루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조어죠, 코로나 블루. 네. 또 이 자영업자 기업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많이 빠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요. 또 기업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관련 산업 그리고 항공업계, 또 예, 예. 극장가, 뭐 공연 이런 부분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만회하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블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이색적인 서비스와 이벤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궁금한데 이제 본론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론입니다. 도대체 어떤 서비스죠? 네, 우선 좀 설명을 쭉 해드리자면 예. 항공업계에서는요. 마치 해외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목적지 없는 비행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목적지가 없는 거죠. 예. 도착지가 없는 비행 서비스인데요. 예. 우선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에어부산은요. 지난달에 도착지 없이 국내 상공을 이렇게 비행하다가 다시 원래 출발했던 이륙지로 돌아오는 이런 이색적인 비행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고요. 예. 근데 사실 이건 국내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해외 항공사들이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예. 대만 스타럭스 항공은요. 호화 기내식과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일본 ANA 항공은 일출을 보면서 후지산 인근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상품도 출시했고요. 예, 예. 호주 퀀타스 항공은요. 착륙 없이 남극 상공을 비행하는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타이 항공의 경우는
방콕 시내에다가 이건 비행기 안이 아니고 예. 방콕 시내에 기내처럼 똑같이 인테리어를 해놓고 마치 비행기에 타서 기내식을 먹고 이런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는 예. 그런 레스토랑도 오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업계와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반가워하고 예.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탄생한 거죠. 예. 아, 요즘 주변에 보면 비행기 타고 싶다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비행기 자체를 타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다른 곳을 가고 싶다라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뭐 그 중에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이죠. 네. 아, 옛날에는 그 한 7, 80년대인가요? 그 기사님만 드라이브 좀 합시다 하면 택시를 아. 몰고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가요? 예. 극장가, 아, 극장가 얘기도 했는데 네. 여기도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거리 두기로 인해서 좌석도 이제 칸을 떼어서 그렇죠, 아예 그렇죠. 예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마저도 불안해서 안 가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래서 극장가도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극장을 대관. 예. 아, 하나 통째로 다 빌리려면. 예. 네. 당연히 해볼 수 없었던 게 그전에는 예.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렇죠. 100만 원 정도를 줘야지 한 관을 전체를 대관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이제는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돈이면 대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요? 네, 그런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영화관은 국내 테마파크와 연계를 해서 예. 테마파크 안에 최초로 자동차 극장을 오픈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극장가뿐만 아니라 여행업계도 참 힘든데 예. 랜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여행 관련 서비스 상품들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좀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씁쓸하죠. 얼마나 좀 네. 어려우면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실행을 하고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씁쓸한 기분이기도 한데 자 누리꾼들 어떤 이야기 하던가요? 휴가 때 어디 가지 이런 고민하던 때가 참 그립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마스크 쓰고 하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집단 감염되면 어쩌나요? 아.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있었지만요. 예. 대부분은 반기는 목소리였습니다. 새로운 시국에 이런저런 아이템 좋네요. 흥하길 바랍니다. 재밌네. 이런 상품 많아지면 좋겠네요. 특히나 비즈니스 좌석 체험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새로운 변화가 있지만 저처럼 여가생활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조심히 잘 이용합시다. 이런 아이디어 낸 직원 칭찬해. 상공에서 울릉도, 독도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맛있는 좋네요. 기내식도 팔아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요. 독도 비행 서비스 예. 생기면 저 바로 예약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정말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루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자, 다들 힘내야죠, 뭐. 자, 세 번째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죠.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대해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는 동맹 휴학을, 본과 4학년은 국시 거부 방침을 내렸던 가운데 동맹 휴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본과 4학년들이 국가고시 거부를 지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예, 이 와중에 네. 또 이 의대 정원 관련된 문제들을 놓고 여러 가지 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해보죠. 네, 의대 정원 확대와 또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이런 정책에 반발해서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는 동맹 휴학을, 그리고 본과 4학년은 의사 국가고시, 그러니까 국시 응시 거부를 집단 행동의 방침으로 정했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져서요, 국가고시 접수에서 응시율은 14%에 그쳤고요. 지금도 휴학은 계속되고 예. 있습니다. 처음엔 의협이랑만 협상하면 될 줄 알았더니 네. 그다음엔 또 전공의들이 있었고 그다음엔 또 의대생들까지 네.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국시 거부 사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신경전이 또 만만치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구제책은 없다라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 그리고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 조건인데요. 예. 그런데 의대 교수들은 또 반대로 이 모든 게 이 파행은 정부 탓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전국 의과대 교수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서
의, 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하라고 밝혔고요. 예. 국시 파행에 따른 문제는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인데 의료계는 단체 행동을 추후에 어떻게 할지 좀 논의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길게 이어진 의대협 대의원 회의에서요. 동맹휴학과 의사 국시 거부 등 단체 행동 중단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예. 우선 동맹휴학 투쟁은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시 거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라고 예. 오늘 오전에 밝힌 상태입니다. 예, 이건 뭐 시시각각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니까. 네. 누리꾼들의 이야기 들어보죠. 원칙대로 합시다. 그럼 다른 국가고시를 보는 사람들도 국민신문고에 밀어달라고 하면 밀어줄 수 있나요? 수능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본인이 거부하면 구제해주는 건가요? 파업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했는데 굳이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러면 안 되겠죠? 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자꾸 구제라는 말을 쓰는데 의대생들은 구제를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옳은 가치가 바르게 실현될 때까지 잠시 학업에서 손떼고 정상화를 위하는 거겠죠. 애초에 이 상황이 오도록 한 게 누구인가요? 정부의 섣부른 정책 추진으로 야기된 결과입니다. 사태의 본질을 보고 잘잘못을 따져야죠. 억울한 청년들을 만드는 게 기성세대의 권리인 건가요?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예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의료 분야는 애초에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구나라는 생각은 안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죠. 좀... 타이반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죠. 제주에서 편의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드러났다. 특히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후원을 하느라 돈을 탕진하는 바람에 이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예, 많은 제주 도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네.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또 들려온 소식은 정말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해보죠. 네, 지난달 30일 오후 민속 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 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던 20대 남성에 대한 조사 결과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 이유가 뭔지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던데 좀 어이가 없는 이유죠. 네, 이 남성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후원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과거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뭐 실제 만남으로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명의 여성에게, 그러니까 방송 진행 여성에게 예.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했고요. 특히나 이 사이버머니 비용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5,500만 원 정도 대출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방송에 빠져서 돈을 잃게 되자 이번 범행을 계획을 한 거죠. 범행 사흘 전부터 대상을 계속해서 물색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에 피해 여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강 씨는 몇 달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서 범행 직전인 지난달 28일에 주거지에서 이제 나와서 예. 그 이후로 사흘 동안은 자신 소유의 탑차를 타고 다니면서 밤낮으로 이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한 건데요. 뭐 취객이나 여성을 상대로 해서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흉기를 가지고 오일시장 인근과 공원 등을 계속 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디 무서워서 밖에 다니겠습니까? 네. 피해자의 아버지께서 국민청원까지 올리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민속 오일장 인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고요. 계획 살인임이 분명하다를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 좀 계획적이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그깟 돈 몇만 원에 사람을 죽이다니 너무 슬프고 화가 납니다. 5,500만 원어치 별풍선이라 머릿속이 풍선처럼 비었나?
교도소 밥도 이런 사람에게 주기는 참 아깝네요. 정말 악마입니다. 저런 건 생활고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여자의 눈이 멀어서 도박을 한 거죠. 며칠을 물색하고 다녔다니 소름 돋습니다. 우리 집 근처인데 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 이런 범죄가 참 무서운 것이 우리도 어느 순간 이런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불안감 속에 국민들이 좀 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 조사를 하면서 예. 영상도 보고 이랬는데 계속 지금 심장이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예. 제가 계속 차로 지나다니던 곳인데 제가 길을 걷고 있었다면 저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같은 마음으로 누리꾼들이 다 분노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네. 많은 누리꾼들이 그 법체계 자체를 잘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원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